니네 집안에 누가 무당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 한두 명이 아니야. 스님도 계시고 법사도 계시고 박수도 있고, 박수는 남자 같은 나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자 보살님들도 계시고. 3년 내로 누가 돌아가셨냐? 3년 전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이면 외삼촌? 막내 외삼촌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로 가셨어? 사고도 사고죠. 그거 따지고 보면. 뭐가 궁금해? 네? 뭐가 궁금해? 아니, 궁금한 거. 그럼 뭐로 왔어, 이씨? 아, 그 문제 제가요, 요번에 2월 달에 임신을 했다가, 4월 달에 유산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그게 뭐 첫동 유산된 것도 아닌데, 뭐 새삼스럽게. 그래서 이제 신랑이랑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네는 싸우면은 있잖아. 대가리 터지게 싸워야 된다. 네. 너 절대로 안 지어. 네. 왜 그런 것 같아? 좀 맞아가면서도 너도 어디라도 할퀴고 살아야 되거든. 응? 맞아요. 근데 또 웃긴 건 있지. 그렇게 왼수 같은 새끼가 뒤돌아서고 일 나가면은 밥은 잘 처먹었을까? 또 걱정되고 짠하지. 네. 왜 그런 것 같아? 너는 첫 번째로 굿하자는 걸 갖다가 박아놓고 내가 일을 시작할게, 얘기를 할게. 무당 박수가 천지인 집안인 너. 무당 박수가 나와도 손색이 없는 지금의 너 남편. 응? 너 재혼이잖아, 그치? 저는 처음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10년을 같이 살다가. 그게 똑같지, 씨. 그 호주가 안 하고 그냥 삶을 동거만 하면 처음이냐? 아니, 새 거야? 아니. 봐. 처음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 남자 둘을 저울에다 올려놔 보자. 저울질 해보자고. 그놈이 그놈이야. 응? 그놈이 지겨워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찾다가 만난 게 또 그런 놈 만났어. 네 눈을 파버려 그냥. 눈을 갖다 그냥 콕 쑤셔버려. 네 눈을, 네 발등을 찍어버리고. 왜 그런 것 같아? 맨날 항상 생각하기로 무슨 나라를 말아먹었나 내가. 그렇지. 또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고, 또 항상 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불쌍하니까 또 이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전쟁에 분명히 너는 니네 집안에 나라를 팔아먹었을 거야. 내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래. 내가 가끔 우리 집이 본가에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사를 가. 본가가 어디냐면은 딴 사람들은 우리 집을 경복궁이라고 부르더라. 경복궁. 우리 아버님이 아니라 선대 조상님이 섰다만 제대로 안 질렀어도 집이 안 날아갔을 건데. 뭔 말인지 몰라? 저 멍충이 아니야. 경복궁이 어디 있는 거야? 궁궐, 서울. 그치? 그게 옛날에 우리 집 거였다니까. 근데 우리 선대 조상님이 노름에다가 홀라당 말아먹어서 지금 나라게 돼 있는 거라고. 원래 우리 집안 거라고. 알겠어? 이제 이해가? 분명히 너희 집에도 너무 많으시지. 선대 조상님들을 욕한다.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쌓으셨지.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쌓으셔서. 우리 무당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냐? 항상 뭐 산이나 이런 데. 그런데 가서 기도할 때 봤어? 그건 기도하는 거 봤지? 네, 용서 빌고 또 빌고. 봐?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 응? 스님. 네. 다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지. 네. 다. 근데 우리네 무당만 요렇게 하고, 이것도 모지라서. 그런 설이 있어. 그래서 현세에 와서 무당이 돼서 악업들 빌고 남들 빌어주라고 빌어주고 살아라는 게 무당의 팔자라는 그런 설도 있다고. 근데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 남자나 지금의 남자나 내나 비슷한 걸 만났어. 예를 들어서 지금의 거 또 헤어지자. 또 다른 거 하나 만나자. 맞아. 맞아. 그건 네가 예상하는 것처럼 똑같아. 근데 정말 웃긴 건 말이다. 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 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일하는 주변에 여자들도 있을 거고 뭐 자기도 한 40년 살아왔으니까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 손이라도 네가 잡자. 그 남편이 잡고 낮에 뭐 잡고 뭐 아니면 바람을 잠깐 폈다든가 들어오면 너 귀신같이 알아. 그건 반대로 네가 어디 가서 누구를 뭐 옛날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네가 그러면 네 남편도 귀신같이 알아. 세밀하게 너 A를 만났냐 B를 만났냐 이것까지는 몰라도 그냥 보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그게 옳지 않은 짓을 한 거야. 그걸 서로 느낀단 말이야. 너 무당이라도 진배가 없어. 너도 무당이라도. 네 남편 박성당이라도 진배가 없다. 그런 사람이 그냥 살아? 그냥 살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이해 가?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내가 넌 구슬해야만 된다는 걸 갖다 못을 박아놓고 내가 키포인트를 박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12명, 24명의 무당들이 배출이 돼도 모질함이 없는 집안들이야. 그렇게 신의 뿌리들이 강한 집안들. 그 사람들이 만났어. 근데 니네가 조상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잖아. 네 삶이 편할 것 같아? 지금 봐. 남편이 일을 하니까 그래도 이삼박 벌이나 할 거 아니야, 최소한. 근데 니네는 들어오기가 무섭게 없어져. 왜 그런 것 같아? 항상 달달이 세 걱정, 달세 걱정, 카드값 걱정, 신용이나 깨끗하냐? 응? 어디 가서 뭔 일 터지면 뭐라도, 응? 이게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네 남편이나 너나 노력 안 하고 살아? 길을 쓰고 돈 벌고 살라고 어떻게든 하잖아. 근데 왜 안 모일까? 왜 안 모일까? 너 41이라고 그랬잖아. 네 남편은 40이고. 너 얼마나 벌어놨니? 없어요. 응? 그 잘난 몸뚱아리 하나 밖에 더 있어? 그지? 포켓에 돈이 얼마 있어? 통장, 너 통장에 잔고가 쌓여 보인 적, 통장은 있냐? 통장은 쓴다, 없어요. 그치? 왜 그러냐고, 어? 존중하고, 인정하고 살라고. 굿은 잔치야. 예를 들어서 너는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네가 잔치 열어드리고 남의 집이야? 너의 친정 쪽, 지금의 남편 쪽 이분들 오셔가지고 합의도 돼야지, 조상끼리도. 그래야 너희들이 다툼이 좀 덜하고 그리고 또 잘 살고. 그리고 또 무당이 나와야 되는 집안에 무당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무당이 돼야 되는데 그럼 벌전도 풀을 겸. 너 네가 나 점 좀 봐봐 이제. 내가 너 이제까지 봐줬은 게 내가 무당으로서 잘할 것 같으냐? 네? 무당으로서 네. 내가 잘하고 앞으로도 괜찮을 네. 것 같아? 진짜야? 네. 그건 정확하게 봤어. 너도 꿈 같은 거 꾸는 게 너무 무서워야 돼. 너무 정확하게 맞아버리거든. 그리고 이 새끼야 술 처먹지 말고. 아 요즘 술 안 먹는데. 너는 술 먹으면은 진짜 남신이 제대로 작동을 네. 하시거든. 네 남편은 술 먹다가 병으로 안 찍냐? 아 찍지는 않아. 술을 먹으면은 남신들이 거동을 해가지고 남신들이 발동이 되셔. 그러다 보니까 남신은 모든 게 음가양이야.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 근데 남자는 남자를 싫어하겠지. 그치? 네 남편 막 패 버리고 싶고 빙신 같아 보이고 네가 술 먹다 보면은 막 그런 네가 막 그런 게 올라와. 그런데다가 지 잘났다고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병으로 막 찍어버리고 싶지. 가끔가다가? 그게 그만큼 너한테 지금 몸에도 와있는 신들이 계시단 말이야. 굿이 분명히 필요한데 너한테는 가리공판이라는 굿을 권해주고 싶어. 너가 정말 무당이 돼야 될지 네 남편이 되든 네가 되든 부부 하나는 돼야 될 거야. 근데
가리공판을 해서 정말 선신들이 와서 정말 불리자고 하는 신명들이 와서 그분들이 계시다면은 무당이 돼야 되겠지. 정말 너는 가리공판이 됐건 제수꽃이 됐건 조상합의가 됐건 꼭 한번 하고 살아. 그런 게 네가 살기 봐라. 돈 1,000,000원이 지금 들어와도 너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와도 1,200만 원이 나가야 돼. 친정어머니 살아계셔? 아니 돌아가셨어요. 꽤 됐지? 네. 왜 일찍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모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 신의 풍파. 네. 그래서 엄마도 약간의 그런 미안하다만 니네 엄마 어떻게 죽은지 이모한테 들었어? 네네. 어떻게 죽었대? 그 남자 때문에. 그치? 네. 약 먹고. 미친년이지. 봐라. 그런 양반들이 천도가 잘 됐을까? 안 됐겠죠. 그치? 그분이 그럼 어디 갈까? 지옥 갔겠죠. 아니? 떠돌아다니는 거지. 너도 와서 만져보고. 어쨌든 자기가 배 아프고 난 딸이니까. 남자 때문에도 남자 때문이지만 정말 너희 집안 자체가 귀신의 장난, 신의 장난이 너무 심해. 거역하고 살지 마라. 네 엄마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희 엄마 삶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알겠니? 왜 그렇게 사냐고. 절대로 사람이 신이나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100번 싸웠군 200번 300번을 쳐. 100번 싸웠는데도. 너는 정말 귀신 바가지. 신도 한 트럭, 귀신도 한 트럭. 두드리고 살아줘. 진짜 달러빛을 얻어서라도 굿줌하고 살라고 진짜 권해주고 싶다. 그게 답이야. 그리고 봐라. 너는 제주도 좋아. 남들은 애들 지우고 이러면 영가들이 떠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가들 천도도 하는데 너는 그 네 그 아랫두리에 영가들이 지워진 게 거기에 차곡차곡 넷은 쌓여있다. 엄마가 대봐야 될 거 아니오. 엄마가 대봐야 될 건 어디 불편한 데 없잖아. 건강하잖아. 근데 거기에 자궁 네 자궁에 유산하고 떨어진 애들이 거기에 차곡차곡 넷이 다 붙어 있으니 거기에 새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 이해가? 그런 것부터 다 천도도 돼야 되고 네가 구슬해야 되는 이유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200개도 넘겠어. 알겠니? 귀신들 데리고 다니지 말고 신령들 와 계신 분들 존중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어떻게 가끔가다 이제 신랑이 무슨 얘기하거나 이럴 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너 점 잘 본다니까. 근데 술을 좀 많이 먹잖아요. 더 정확하게 그러면 많이 먹으면 좀 중얼중얼 그리는 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봐.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은 남신들이 또 작동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술 안 먹으려고 돼. 그게 땡기는 걸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계속 몸이 어딘가가 모르게 계속 아픈데 병원 가면 그렇게 막 큰 이상은 없고. 너 지금 4년 전부터 제대로 맞고 있어 빙신아. 막 어깨는 막 뭐가 막 두세 명이 앉은 것처럼 막 아프고. 내가 괜히 너한테 가리공판 얘기했겠어? 가리공판은 뭐냐? 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보는 거라고. 이제 41밖에 안 된 게 왜 몸뚱아리가 왜 이렇게 무겁겠어? 귀신이 타고 신이 타고 있으니까 네 몸이 깔아지지. 요 근래 들어서도 집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몸이 축 처지고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막 그냥 별것도 아닌데 계속 짜증나고 좀 그런 게 좀 심해요. 가슴 모든 사람들한테는 직성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너가 여기 있는 거야. 또 다른 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 가니까 아침에 밥이라도 해먹게 될 거 아니야. 하긴 뭐 일찍 나가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사 먹겠네. 나갔으니 어찌됐든 간에 너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일어나야 된다. 알람 소리를 듣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한쪽 마음에서 5분만 더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몸 안에 또 다른 너가 있는 거거든. 우리는 누구나 다 있어.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불러. 그 직성이 무당인 나는 100으로 보자고. 나는 100%야 예를 들어서. 넌 95는 나와. 알겠어? 네 남편도 90이야. 근데 네 남편은 네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네가 이기고 사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서 맞아가면서도 네가 핥기려고 덤비고 막 이러고 네. 네가 눈 크게 뜨고 막 덤비면은 그것이 쪼라. 네, 맞아요. 그거는 바로 그 또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너,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남편, 그것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단 말이다. 가끔마다 이렇게 막 좀 크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가끔마다 접어버려요. 무섭대요. 그거예요. 걔가 직성이 너보다 약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근데 걔도 90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는 애가 아니야. 네, 근데 맞아. 너한테는 져. 그거예요. 그 직성들이 너무 센데다가 술이라는 게 들어오다 보면은 또 다른 너한테 또 다른 지원자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와일드해지고 포악해지고. 테레비는 안 두드려 빼냐? 가전 제품 같은 거 아, 집에 있는 거? 그런 건 안 던져. 돈 아까워서? 다행이다. 그러면 그 절대로 또 사야 되잖아. 절대로 소방도 돈 벌어 갖고 와야 되는데 괜히 술 먹다가 병으로 찍고 그러지 말고. 그 그래도 사회생활인데 얼굴을 손톱 자국 긁지 말고 안 보이는 데는 긁어 놓더라도. 진짜 신의 풍파 겪지 말고. 이제 그만 겪고 살아. 좀 전에 본 전번에가 네 올케렘에 네, 네. 올케 3 애기 넷 때리고 혼자 살아. 근데 애기들이야 아프잖아. 네 지기 올케를 보면 올케 쟤한테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오빠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치? 봐. 저도 항상 그 아가씨한테 아가씨도 세다고. 솔직히 말하면은 네가 95면은 쟤는 98. 그러니까 가끔 나이는 어리고 어찌됐든 족보상으로는 올케이지만 나이는 너보다 어렸지만 네가 함부로 쟤를 갖다 대하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98. 쟤는 정말 거짓말하다라고 모시고 살아야 돼, 쟤는. 진짜로. 많고 많은 집안에 네가 돌고 돌아서 이 집안을 만난 거야. 어디 안 가. 그렇게 만나지고 그렇게 인연이 끈이 깨어지고 그러는 거라고. 남편한테 가서 얘기 전에 굿 좀 하라고 그랬다고. 꼭 그 얘기 좀 해. 그리고 사람들은 배신 배반이 있지만 조상이고 신은 배신이 없다. 10배 100배로 도와주시는 게 신들이야. 잊지 마라. 에이 무당년아. 가. 네 감사합니다. 가자!